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죠. 왜 그러죠? 아까 읽었던 앞부분들에 나오죠. 10절, 11절, 12절에 원망, 두 번째는 뭐예요? 본보기 무시. 그러니까 경고의 샘플도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못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스스로 산줄로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는 백해무익한 원망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본보기 무시,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산줄로 행하는 교만. 이러면 백발백중 시험에 들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은요, 연속된 불안으로 인해서요, 정말 제정신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불안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불안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서 불안의 원인을 알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대처와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원인이 제거되면 되니까.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데 하루 종일 초긴장 상태에서 불안한 그런 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병적 불안이라고 해요. 이 병적인 불안은 노이로제를 일으키고요, 거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이 이제 병적 불안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쌓이게 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감춰졌던 불안이 어느 날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늘 신경이 예민하다가 불안이 극대화되는 순간에 자기 호흡이 멈추는 것 같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몸이 굳어오는 증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자기 몸이 굳어지고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과호흡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과호흡 증후군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굉장히 삶이 황폐화되죠. 근데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불안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뿐이래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 그런데 사실은 이 불안한 이유는 확신과 신념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어떤 불안과 불안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시험과 그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험의 보편성.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하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요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인간이라는 존재로 있는 한은 그 삶의 과정이고요, 삶 자체가 시험과 불안의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든 이유는 뭐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의외적인 이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시험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무나 돌이나 철이 불안해하는 거 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럼 나무가 시험을 당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나왔죠.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이렇게 나죠. 자, 사람은 어때요? 감당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시험이 시험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런 일을 안 겪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그럴 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나서 깊은 사귐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의 고난과 시련을 듣게 돼요. 그러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친구도 그러네. 또 다른 친구랑 만나서 친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걱정 의심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시련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누구나 다 나 혼자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원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연속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신기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의 보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지금 경기장에 있는 선수는 뭐냐면 그 사람의 기량과 가치, 그것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시험이 없고 너무 편안하고 그런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께나 사탄에게서 의미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생명이 뭔가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이 하나도 없이 너무 생각도 안 하고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그냥 그 짐승하고 별 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가 죽을 인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의 상태보다도 더 나은, 더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생명이 발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돌파해야 될 그 시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시험이라고 하면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라곤을 쓴 존 밀턴 같은 경우에 시인이잖아요. 시인은 사실 이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상이 떠오르고 또 글을 써나갈 만한 소재들을 얻고 그러죠. 그런데 존 밀턴이 시력을 잃게 돼요. 시인으로서 시력을 잃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시를 쓰게 되죠. 여러분 베토벤을 생각해 보세요.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력이죠. 그런데 음악가로서 젊은 나이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될 때 청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생의 깊은 내면의 세계와 역동적인 삶에 대해서, 환희에 대해서 작곡을 하게 되죠.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시련을 딱 겪으면요, 인생이 너무나 큰 시련이고 이제 내 인생은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끝나고 무너지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그냥 삶의 연속선상에서 자기 삶의 차원을 위대하게 만드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를 자기 삶에서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삶이라는 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법이, 과정이 그냥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형틀이 갖춰지는 주 재료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재료가 없으면 나의 나됨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이에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퀸퍼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하신 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시련을 겪느냐에 따라서 위장된 모든 것들이 다 걷어내지고요. 나의 참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형성이 되는데 나란 존재가 형성이 되는 나란 인격, 나의 사상, 나의 삶이 형성이 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시련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나를 만드는 거지 진흙덩어리로 지금 나를 뭐 새롭게 더 덧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련은 창조주께서 나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큰 바위덩어리 편안하게 그냥 놔두면 손도 안 대면 깎여지는 일, 잘려지는 일 없겠지만 작가가 자기의 그 이미지를 일정하게 갖추고 끌과 뭐 망치와 돌로 이렇게 쪼아가고 쪼개가는 과정이 형상이 거기서 튀어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많은 그 뭐 정으로 망치로 맞고 잘려지고 쪼개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의외의 사건이 아니에요. 열외적인 사건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시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요. 편안함과 안락함만이 우리의 삶이라고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내 삶이고 어렵고 시련이 오면 이거는 나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절망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해요. 자, 예수님의 삶을 봅시다. 예수님같이 완전한 분은 시험을 겪어야 돼요? 어때요? 예수님도 시험을 겪었죠. 예수님마저도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어요. 애굽으로 피난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시련이 시작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한 고통이 있죠. 삶의 과정 어때요? 예수님이 30년을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가장 노릇하였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렇게 키워주고 먹여줬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키워놨더니 팔아 넘기질 않나? 배신하질 않나? 저주를 하질 않나? 그 예수님이 백성들 그렇게 돌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백성의 지도자들 예수님 이방인에게 넘겨서 잔인하게 십자가형 언도를 받게 하죠. 로마 군인들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잔혹하게 대하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저들이 예수를 흠잡고자 가만히 엿보거늘.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삶 전체는 뭐예요? 연속된 시험이었어요. 그의 생애 동안,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시험이 없는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험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 도전을 하고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드러나죠.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사랑이 입증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님이 겪는 시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시련을 겪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시련 극복의 과정이
내 자아가 형성이 되는 나란 인생이 그려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 싫어요? 아, 내 인생은 그래도 싫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아, 우리 인생은 정말 불로 연단한 정금처럼 시련을 통해서 정화되고 위대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험의 보편성, 필연성 이거에 대해서요 지금 여러분 나이대 딱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무슨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 그렇지 이제 내 모습이 형성되나 보다. 올 것이 온 거지 뭐. 특별한 일 당한 것처럼 막 울고 불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이게 인생이야.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신뢰 극복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세요. 시험에 피할 길. 여러분 우리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사실은 시험도 아니겠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잘 보면은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직접 당하지만 어느 날 불현듯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가까이 직면하는 순간이 있어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해요? 시험 당할 즈음이 되니까 거의 앞에가 딱 도달해서 이제 곧 한방 맞겠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지겠다는 시험을 딱 만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인생에 한두 번 경험할 때가 몇 번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직면케 하시냐고요. 거의 다가오게 하시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피할 길을 내사라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만약에 없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시험에 다 봉착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 오니까 나는 꼼짝 못하니까 하나님의 피할 길을 착착착 갈라서 내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피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땅에 어디도 피할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놀랍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딱 만날 때는 영적인 세계가 팍 열리는 게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렘브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렘브란트는 제가 뭐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만 샤갈과 더불어서 정말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 경우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의 실력을 인정받고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세상 속에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 순간 붓을 내던지고 절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극심한 절망감 속에서 그가 뭘 생각했겠어요? 그동안 그 부귀와 실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본질이 뭔가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뭔가 영생이란 있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거를 처절한 몸부림으로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가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표현한 것이
나이트 워치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그림의 가치를 물어보면은 이 그림은 아내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생명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부활한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부활한 주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는 나뭇잎 피고 나무고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막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부활의 생명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그 기쁨을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렘브란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영적인 이 깊은 세계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냥 피상적인 종교화를 그릴 수는 있었겠지만 세계적인 화가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이거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이 땅의 현실이 다였으면 절망이거든요. 근데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적인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내 자신의 삶을 엮어나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직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손길로 내 삶 이상의 삶을 연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차원이 열리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영적인 차원이 확 달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놀라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존 퀀시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 시험 하나도 낭비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여요. 그러니까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속에서 시험에 피할 길, 그 영원한 세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세 번째, 시험의 강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험의 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의 강도는 그 사람의 크기를 규정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13절 그 앞부분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어떤 시험을 당하냐, 그 시험의 크기는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이런 큰 시련을 겪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벌을 받나 보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시련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 시험은 너 끈이 이길 수 있으니까 너에게 허락하는 거야, 감당할 시험만 주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인정이 시험의 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큰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악당이라든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그 큰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좋고 헌신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시험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맞아요. 시험을 크게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큰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런 시련을 감당하면서요,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군대에서 훈련병에게 바로 공수 훈련을 시키지 않죠, 그죠? 공수부대처럼 특공대처럼 막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럼 다 죽지. 뛰어내리다 기절해 버릴 텐데. 훈련병들에게 하는 그 훈련은 뭐냐면 얼차례 같은 거예요. 벌받게 하고 말이에요. 왜요? 훈련병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민간인의 티를 벗겨야 되게 돼요. 말투부터서 군인투로 바꿔야 되고. 근데 그런 훈련병에게 공수부대 훈련을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운동선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킬 때요, 그 선수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시키질 않아요. 왜요? 완전히 넘어버리면 그 선수가 훈련받다가 죽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강도의 스파링 파트너를 보냈냐가 그 선수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시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요, 예방주사 되게 많이 맞습니다. 근데 예방주사 그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뭐 이런 걸 넣을 때요, 어때요? 그 아이가 감당할 만큼 약만 넣지. 그거 맞아가지고 오히려 병이 걸릴 정도 양을 많이 넣지 않죠. 다시 말해서 그 시련이나 훈련이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이유는 그만큼 더 강해져요. 참 놀랍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큰 시련이 와도 예방주사 맞은 것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커졌다는 거죠. 강해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 대철학자 칸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에서 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정신력이 강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통찰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학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까지 체계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 정신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생길까? 임마누엘 칸트의 생애를 보니까요, 칸트가요 온갖 질병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육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고통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정신을 강화시키고 그 정신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깊은 노력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소학자는 육신의 질병, 뭐 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육신의 통증이 오면 풀기 시작한대. 그 문제와 싸우느라고 육신의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드디어 내 병약이 마치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나의 사상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 여러분, 결국은 육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정신에 영향을 못 미칠 정도의 정신력이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시련이 정신을 강화시켰던 거죠. 똑같은 원리들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거, 그리고 시험을 견뎌낸다 그러죠. 그러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어떤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그것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크기는 결국 시련의 크기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욥 같은 자가 없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 전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했던 애들을 그렇게 키웠던 그 욥인데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온몸에 종양이 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그 욥의 재난, 그 시험의 크기는 인류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할 만큼 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그런 이야기, 이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찬양했다고 자랑해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존재는요, 이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강해지고 위대해지냐면요, 욥기 이후에 모든 인류의 고통당하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욥 이야기 앞에서 용기를 얻고요, 소망을 갖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욥의 한 사람의 그 시련의 크기가 욥 이후에 수많은 인류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가능해요. 지금 내가 남다른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남다르게 겪어야 됩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미드라시라고요, 구약 성경을 이제 해석한 그런 유대인 문헌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그 뜻 자체가 연구하다, 또 탐구 뭐 이런 데서 온 단어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년 전에 편집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이후 200년, 그러니까 주 200년까지 300년 동안에 편집이 된 유대인 지혜의 집대성이죠. 근데 거기 라비 엘르아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건강한 강한 소 한 마리와 아주 약한 소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무거운 쟁기를 어떤 소에게 지워서 밭을 갈게 하겠느냐, 논을 갈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무거운 쟁기를 어느 소에게 지우겠어요? 강한 소에게 물론 지우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죄인에게, 연약한 자에게 무거운 시련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평가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 정도의 시련으로 좌절할 사람도 아니고 능히 극복하고 더 위대해질 거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른 시련이 인생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련을 겪으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은근히 즐겨야 돼요.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까? 하나님, 이 정도 시련은 나를 좀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 크고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아, 내게 닥쳐와라. 나는 이길 거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민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방주사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탈출했죠. 근데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절대적인 절망에서 사람들이 울면서 고통을 겪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 그 군대를 다 수정시켜버리고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혼자 싸우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거 앞에서 그들은 오고 가도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요, 싸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던, 페르시아에서 시련을 겪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고, 경제계, 과학계, 철학, 예술, 음악 전부 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인류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고 연단하고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큰 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신성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성의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련이 컸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민족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시련을 어떻게 그럼 이겨나가느냐? 시련이 그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나가냐? 그냥 당하세요. 그냥 시련을 견디세요. 그냥 맞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분의 능력과 피할 길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를 참 신기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험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의 여정이 바뀌는 기회가 돼요. 그전에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면 내가 이후에 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돼요. 신성한 빛이 뜨게 되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 너무 시련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맞바닥 치고 뭐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시련이 크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큰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주위에서도 그래요. 그때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거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요, 위대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고히 신뢰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결국은요, 내가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견디세요. 어차피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험은 떠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바에야 즐기세요. 그냥 다 하세요. 이겨나가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뭐. 예를 들면, 증기기관을 발명한 워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터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원래 온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장애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발명가의 삶이라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먹고 살 길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신체적인 물리적인 힘보다도 더 강한 뭔가 힘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힘,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한 에너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국 발명한 게 증기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증기기관의 영향력이 어때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고요. 인류 역사가 획기적으로 뭐 교통부터 모든 산업 모든 게 발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죠. 그럼 보세요. 한 사람의 연약함이 그의 시련이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영향력 있게 만들고 역사를 바꾸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민사를 가두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지 완전히 절망했을 때 자기 자신에서 포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나중에 발견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한 사람의 절망이 그 시련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그의 발길을 따라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정해진, 새로워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시련의 문제를 사탄에게 속아갖고 없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니까 시련을 겪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필연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시련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더 영적인 세계가 또 체험이 되고 열려지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함이 입증이 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만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 공동적인 과정이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시련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얼떨결에 이렇게 성공했대. 자기 능력과 힘은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결국은 시련을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절망하고 포기만 하지 말아. 그냥 숨쉬고 살아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싸워줄게.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면요.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반응은 예전에는 원망이고 불평이죠. 근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은근히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물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요. 엄청난 기대감이 이게 내 삶에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무조건 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춤을 춰야 돼요. 에이, 그거 미친 짓이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하고 있으면요, 인내가 더 생기는데 뭐라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아까 말했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있는데, 그러면 뭐요?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위대해지니까, 내 인생이 형성이 되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맞서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남이 절망할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 불신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시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십시오. 시련은 보편적인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새로운 차원 영적인 흐름을 감지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어떤 시련을 겪어도 이제는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